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윤입니다. 오늘 좀 소개해드릴 거는 네오텍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 엠별하고 연동을 해달라고 했던 AI 패드입니다. 네오텍 AI 패드고요. 화면이 현재 이렇게 나옵니다. 예,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설정에서 우리 카메라 쪽에 들어가서 자세히 쪽이죠.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네오텍 패드라고 해서 프로토콜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맨날 이제 그 열화상 관련된 온도 측정 그 장치인데요. 이거는 그 추리 통제 그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김영민 팀장 같은 경우는 이 네오텍 이 패드에 현재 얼굴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화면은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쪽에서 한번 걸어가 보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자, 저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김영민 해서 체온하고 체온 정상 이런 식으로 뜨고요. 우리 그 배민석 팀장이 한번 등록은 안 했습니다. 얼굴. 예, 마스크 착용을 해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뜨고, 체온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를 검색을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검색에서, 이벤트에서, 여기 보시면 마스크 미착용자만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요 데이터죠. 저희 그 배민석 팀장이 했던 데이터는, 마스크 미착용 그 화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검색도 이제 여러 가지 온도라든가 이름을 입력해서 우리 그 김영민 팀장이라든가 사람별로 이제 검색을 할수 있는 기능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오텍 AI 패드가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이것도 현장에서 잘 활용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면 마스크 미착용이라고 나옵니다. 예, 이렇게.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